자, 이초원에 대답해야 합니다. 시작. 댄스. Dance. 오케이. 왜 소리가, 아, 소리 꺼놨나? 왜인데? 야, 소리 왜안 나? Dance. 왜? 이거 왜 소리가 안 날까? 엉뚱한 거로 소리가 나고 있구나. 오케이. Dance. 댄스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드링크. Drink. 오케이. 그래서 나는 물을 좀 마십니다가 밑에 있네. I drink some water. Drink. 그러면 나는 물을 마시지 않는다는 걸까? 그렇지. I don't drink some water. 오케이. 계속해서. Cut. Cut. 오케이. 이 컷이 S가 왜안 붙어 있는지 혹시 궁금하지 않아요? 이 컷에 S가 왜안 붙어 있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나중에 설명해 줄게. 이 컷은 과거형이라서 안 붙어 있는 거야. 나중에 설명할게. 원래는 붙어 있어야 된다고 지금까지 배웠어. 오케이. 왜냐하면 이 속에는 do가 아니고 does가 들어와야 되니까. 근데 이건 다른 이유 때문에 S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배울 거야. 그다음 play. Play.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바이올린 연주합니다. 그렇죠. She plays the violin. play가 놀다란 뜻만 있는 게 아니야, 사실은. play 뒤에 이렇게 악기가 오면 연주하다가 되고요. 그다음에 또 play soccer 이렇게 하면 뭐 운동을 공 가지고 주로 이제 play 뒤에 오는 운동은 공 가지고 하는 게 것들이야. play soccer, play basketball 이런 것처럼. 오케이. 겟. Get. 오케이. 그래서 나는 새 자전거, 이거 got은 get의 과거형이야. 나는 새 자전거를 받았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뭐? 그렇죠. 나의 생일 때문에 바이크를 받았다. 생일 선물로 새 자전거 받았던 얘기고요. 오케이. Do you like riding a bike? No. 그러면 what sports do you like? 없다. 계속해서 fall, 그렇죠. Fall. fall. 그래서 나뭇잎들이 가을에 떨어진다라는 문장이 있네. leaves it. Leaves were in the fall.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fall은 무슨 뜻이고 떨어지다. 이 fall은 무슨 뜻이야? 그렇죠. fall이 떨어지다라는 저 하다시의 뜻도 있고 또 가을이라는 이름식 뜻도 있어요. eat. Eat. 오케이. 그래서 우리 함께 점심 먹자. Let's eat lunch together. Let 뒤에 이렇게 하다시가 오면 함께 뭐뭐를 하자라는 뜻이 되고요. Make 많이 만나 봤죠? Make. 오케이. 우리는 에코백을 만들 거다. We will make echo bags. 오케이. 그다음에 노래하다. Sing. Sing. 오케이. 그래서 우리 노래 한곡 불러봅시다. Let's sing a song. Bye. Bye.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is going to 이걸 보고 be going to라고 하는데 뭐뭐 할 계획이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여기에 하다시 가면 이 하다시를 할 계획이다. 새로운 뭐 플레이스테이션 3를 살 거래요. 세라는 새로 나온 플레이스테이션 3를 살 계획입니다. 예. 플레이스테이션 3. 오케이, 이제 5가 나온다던데. 오케이, 계속해서 open. 오케이, 그래서 문좀 열어주세요. open the door. 뭐 공손하게 하고 싶으면 please 이런 거 붙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shout요. Shout. 소리를 지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run 하라고 소리를 지른다는 얘기야.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뛰라고 소리칩니다. 오케이. 여기에 S가 붙어 있는 이유는 everyone 뜻은 모든 사람들인데 he나 she나 it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긴 does가 들어가 있고요. 계속해서 walk. Walk. 오케이. 그래서 그가 도로에서 도로 위를 걸어간단 말입니다. 집에 가기 위해서. 오케이. 그는 집에 가기 위해서 이 도로를 걸어갑니다.
He walks on this road to get home. 예, 그가 집에 가기 위해서 어디를 걸어가니 하고 싶으면 이게 궁금해진 거고요.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일까요? 그렇죠. 그럼 where does he walk to get home이 되는 거예요. Where does he walk? 어디를 걸어갑니까? Where 하고 여기에 있던 does를 꺼내서 where does he walk to get home? 집에 가려면 어디를 걸어갑니까?라는 질문이고요. 그다음에 to get home은 집에 가기 위해서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집에 가기 위해서 이 도로를 걸어가요. 이건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왜는 영어로 why죠. why. 그래서 to get home이란 대답을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느냐? why. 그다음에 묻는 말 does가 숨어 있죠. why. Why does he walk죠? 여기에 자 계속해서 선생님이 똑같은 얘기 또 합니다. 그렇죠? 오케이, 이 속에 does가 들어있으니까 묻는 말 만들긴 정말 간단해. 여기에 있던 does를 꺼내서 여기다 갖다 놓으면 돼. 이거 왜라고 묻고 싶으니까 Why does he walk on this road? 라고 물어보면 돼. 그는 이 도로를 왜 걸어갑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Why does he walk on this road? 이 도로를 왜 걸어 다니는 거야? 집에 가려고 걸어가는 거야.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smell. Smell. 오케이, 그래서 이 피자는 좋은 냄새 난다. So 그렇죠. This pizza smells so good. 나 냄새를 맡다란 뜻도 있지만 냄새가 나다란 뜻도 있어. 냄새가 나다란 뜻도 되고 냄새를 맡다란 뜻도 되고.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이거는 어떤 냄새가 나니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거든요. 이게 어떤 시니까.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냐? This pizza 안만 길어봤자. 남자입니까? 여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된다? 스멜. How does this pizza smell? 이 피자 어떤 냄새 나요? 라고 묻고 싶으면? 그쵸. 지금까지 계속 배웠던 게 그거야. How does it smell? 어떤 냄새 나니? It smells so good. Okay. Cry. Cry. Okay. 그래서 그 아기가 울고 있는 중이었었다. Okay, was는 is의 과거형이야. 지금 울고 있으면 the baby is crying. 과거에 울고 있는 중이었으니까 is가 was로 바뀌어서 the baby was crying. Okay, 만약에 울고 있는 중이 아니다 하면 여기다가 not을 넣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not을 넣고 싶으면 이렇게 넣으면 돼. 또 묻고 싶으면 얘가 일로 가죠? 똑같아. 얘가 일로 가면 돼. 그 아기가 울고 있는 중이었나요? 하고 싶으면 was the baby crying? 이거는 하다시가 어떤 시로 바뀌었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무슨 동사가 들어있는 문장이다? 비동사의 과거형이 들어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close. Close.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sell 셀. 하는 거죠. 오케이. The store 안만 길어봤자 만약에 더 스토어즈였으면 안만 길어봤자 데이죠. 여럿인데 어떻게 잇이 됩니까? 그쵸? 그 가게들이잖아 이거. 그 가게들 다시 말해 데이. 근데 더 스토어니까 안만 길어봤자 가게를 남자 여자 따집니까? 가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데 한 개면 당연히 뭐야? 선생님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게 이신지 왜 자꾸 얘기하는 거야? 셀이 아니고 셀즈 인유 됐습니까? 이 가게는 온갖 걸다 판대요. 오케이.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모든 것. 그럼 모든 것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될까?
그렇지. What does those two words sell? 이렇게 물어보면 된다는 걸 지금까지 배운 거예요. 계속해서 fly. Fly. 오케이. 새들이 날아다닙니다. 인디 에어 하면 하늘에서, 공중에서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Where?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될까? Okay, birds면 새한 마리야, 여러 마리야? 그러면 이거 안 만들어봤자. 보겠어요, 돼이 좀. 그렇잖아요. 그럼 이 속에 뭐가 들어있어?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어? Where 그렇지. Where do birds fly? 새들은 어디에서 날아다닙니까? 너무 뻔한 질문을 했네. 하늘을 날아다니지, 뭐 물속을 날아다니겠냐? 계속해서 yawn.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하품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졸립거나 지루할 때 bored. When sleepy or bored. 그러면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우리는 하품한다. sleepy 하거나 bored 할 때. 조금 이따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까? When 그렇지. 이제 눈치챘어요. When do we yawn? 이거와 똑같이 동시에 뭐가 보이면 되냐? 이거 아니면 이거다. 묻고 싶다. 그러면 이걸 다시 꺼내서 쓴다. 됐습니까? 지금까지 그걸 배운 거예요. 준비 다 됐어? 응. 시간은? 아이고, 쓰기 숙제는? 쓰는 거요? 아, 문책이요? 예. 또 숙제 해야 되는지 몰랐다 얘기하실 겁니까? 도대체 뭐 어떻게 얘기해줘야지 알아듣습니까? 계속해서 run. Run. 오케이. 그래서 나는 엄청 빠르게 뛸수 있어. 오케이. 그래서 좀 이따가 이 양념씨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양념씨. 자, 양념씨가 들어가면 여기에 있는 do나 does를 꺼내 쓰지 않습니다. 넌 이미 알고 있어. 넌뛸수 있니?가 뭐야? 그렇죠. 여기에 있던 do가 나옵니까? 얘가 앞으로 갑니까? 양념씨가 앞으로 가죠. 그래서 can you run? run이 하다시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왜 do가 안 튀어나왔냐? 정확한 이름은 조동사라고 하는데, 이게 동사를 도와주는 말이란 말인데, 이런 말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저는 양념씨라고, 양념, 하다시에 양념 뿌려서, I run은 그냥 나는 달리던데, 여기다가 달릴 수 있다란 뜻을 더해주고 싶어. 달리다란 뜻을 약간 바꾸고 싶어. 그럼 여기다 양념씨인 can을 집어넣으면, 달린다란 뜻에서 조금 바뀌어서 달릴 수 있다가 됐고요. 그러면 이때는 나는 뛸수 없다는 don't가 나오지 않, 여기 do가 나오지 않습니다. I cannot run. 양념씨를 사용합니다. 양념씨. 이게 하다시 덩어리가 됐기 때문에. 그 때문에 얘를 이용해서 not도 집어넣고 묻고 싶을 때 can you run 이런 것도 만들고, do가 이제 양념씨 덕분에 do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괜히 안에 막 숨어 있는데, 상자 속에 억지로 들어가서, 이 속에 억지로 들어가서 두가 숨어 있는데, 일부러 나올 필요가 없어. 양념씨 니가 왔다 갔다 하고, 낫 붙이고 하면 돼. 오케이, 계속해서. 오케이, 큰 소리로. laugh. 그렇죠. Laugh. laugh. 그래서 내가 웃긴 농담을 들을 때, 그렇죠. 그럼 I laugh가 나는 웃는다죠? 그럼 나는 웃지 않는다는 뭐겠어요? 그렇지. 이게 오면 이 속에 do나 does다. 됐습니까? Okay. I am not left.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야. 계속해서 jump. Jump. 오케이. Okay. 양념치 들어있네요. 그래서 나는 높이 뛸수 있다. 그러면 넌 높이 뛸수 있니? 묻고 싶으면 Can you jump? Hi. 하다, 문장의 제일 중요한 건 하다시야. 비동사든 하다시든 무조건 있어야지. 단어가 아니고, 단어와 문장의 차이에 대해서 전번 동영상에서 얘기했어요. 문장이 되려면
비 동사 아니면 하다시 둘 중에 꼭 있어야지 문장이 되는 거예요. Jump. 그래서 하다시가 제일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설명한 거예요. 그럼 fight. Fight. 그러면 싸우지 말아라 너의 친구들과 이런 말 있네요. 친구들하고 싸우지 마세요. Don't fight with your friends. 오케이. 자, 이렇게 하다시로 시작하는 문장을 보고는 명령문이라고 합니다. 부탁할 때뭐 뛰어 이렇게 명령할 때 run 이러죠. 하다시로 시작합니다. 영어 문장에선 소리 지르지 마. Don't shout 이런 것들. Kick. Kick. 차지 말라고 부탁하고 있죠. 이건 의자 이런 뜻이야. 의자를 차지 말라고 했어. 어디에 있는 의자? 네 앞에 있는 의자. 어디에서? 티어터에서, 극장에서 in front of you에 있는 시트를 킥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극장에 영화 보러 갔는데 지우 뒷사람이 막네 시트를 막 발로 뿡뿡뿡 차고 있으면 그냥 확 핥혀주고 싶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스마일. Smile. 오케이. 그래서 요런 게 붙어 있으면 이거 아까 얘기했던 과거형이라고 하는 거야. 뭐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두도 과거형이 있어. 두의 과거형이 did거든요. 이게 하다면 이거는 했다란 뜻이야. 그러면 여기에 smile 속에 두가 들어가면 얘는 모습이 안 바뀌어. does가 들어가면 smiles가 돼. 근데 did가 들어가면 smiled 이렇게 바뀌는 거야. 과거에 어떤 행동을 얘기하고 싶을 때는 하다시 속에 이제 did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뒤에다가 ed나 d를 붙이면 됩니다. 근데 아까 컷에 대해서 살짝 얘기해 주면, 컷은 과거형이 컷이야. 똑같이 생겼어. 원래 연습하고. 그리고 과거일 때는 이 속에 did가 들어가서 컷이 된 거기 때문에 did가 들어가서도 컷이 됐으면 그가 과거에 잘났었다 할 때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 속에 did가 들어갔는데도 컷이기 때문에 s가 does가 갖고 있다 s가 삐져나오지 않는. 뭐 이거 조금 선생님 설명을 많이 한것 같은데 나중에 배울 거예요. 뭐 그런 게 있다 정도만 미리 알아두면 됩니다. 좀 이따 배우게 될 것이다. 학년이 올라가면 학년 안 올라가고 싶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계속해서. 그렇죠. win이죠. 웬? 예, 선생님 중요한 점한것 같아서 잠깐만 좀 봐. 보일러의 온도 조절하는 게 고장났다. 얼마 쓰지도 않았는데 이게 고장 난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유튜브에 올렸어 그냥. 이 엉망이다 이러면서. 그랬더니 막 전화가 와서 빨리 고쳐주겠다네. 오케이, 계속해서. 그래서 right. W가 소리가 안 납니다. Right. 오케이, 그래서 너는 쓸수 있니? 편지를 존에게 날 위해서. 내가 써야 되는데 내가 못 쓰겠으니까 네가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표현. 너 존한테 나 대신에 좀날 위해서 편지 좀 써줄 수 있겠니? Letter to John. Can you write a letter to John for me? 이러고 있네요. 그래서 see, look도 있고 watch도 있는데 see도 보다란 뜻이 됩니다. See.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move. Move. Okay, 그래서 나는 몸을 전혀 움직일 수가 없어요. Body, I can't move my body. 그래서 가위 눌려본 적 있어지요? Okay, 가위 눌리면 선생님도 뭐 여태까지 한번딱 눌려봤는데 정말 못 움직이겠듯이 이상해요 기분이. Move. I can't move my body. 오케이, 계속해서 answer. Answer. 그래서 너는 대답해야만 한다. 이것도 양념시인데요. can은 할수 있다라면 이거는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양념시야. 넌 대답해야만 한다. 나의 질문에 my question에 빠르게 quickly. 넌내 질문에 빠르게 대답해야만 돼. question quickly. You should answer my question quickly. Okay. Catch the ball. Catch. Okay. 그래서 나는 공을 잡습니다. 한 손으로. Okay. 이거는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어떻게 잡는다? With one hand로. 이거는 what에 대한 대답. 무엇을 잡는다?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o you catch with one hand? 이 대답 듣고 싶으면 How do you catch the ball? 어떻게 잡니? With one hand.
계속해서 여기 있던 두가 튀어나와서 묻는 말 만들고 있어요. 그다음 ask. ask. 지금까지 한거 중에 여기에 반대말이 있었는데. 질문하는 거에 반대말은 뭐야? 내가 널 질문하면 너는 뭐 해? 그렇죠. 대답하다 본적 없어요? 그게 뭐였더라? 그렇죠. answer. 그래서 ask하고 뭐는 ask하고 answer는 어떤 관계? 반대되는 뜻을 가지고 반대말 관계. 나중에 학년이 올라가면 반의어라고 해요. 반대되는 뜻을 갖고 있다. 계속해서 go. Go. 오케이. 그래서 나는 학교에 학버스 타고 간다. 이 말이죠. 내 학교가 엄청 멀리 있다고 그러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By bus. 오케이. 계속해서 hit. Hit. 좀 때리지 마. Don't hit me. 되겠죠. 오케이. 그다음에 have. Have. 오케이. 그래서 나는 많은 펜을 갖고 있고요. clap. Clap. 오케이. 그다음에 love. Love. meet. Meet. 만나서 반가워요. Nice to meet you. 오케이. 잘했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했는 두 세트를 했는데 공통점이 있어. 이 안에 들어있는 단어들은 공통점이 있어. 어떤 공통점인가요? 어떤 공통점인가요? 어떤 공통점인가요? 어떤 공통점인가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어떤 공통점이죠? 전부 다 하다시죠. 전부 다, 싹 다. 여기 있는 것도, 예? 뭐야, 이거, 왜 이래? 뒷면봉이 안 되나, 얘는? 여기구나. 전부 다 하다시죠, 전부 다. 그러니까, 하다시만 모아서 다 했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까지 할건 전부 다 어떤 시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하다시하고 어떤 시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선생님이 무슨 나쁜 짓을 할것 같아요? 선생님이 또 나쁜 짓을 궁리하고 있겠죠, 그쵸? 하다시하고 어떤 시를 왜 위주로 공부했을까? 하다시하고 어떤 시를 어떻게 어떻게 조금 해주면 뭐가 돼? 문장을 만들 수가 있네? 그쵸? 오케이. 얘들 응용해서 문장도 익힐 거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